그럼 워홀로 시작을 하셨는데 워홀 다녀오고 나서 워홀러들을 위한 많은 이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런 비즈니스도 워홀러분들 관련해서 비즈니스 소개도 한번 해주셔도 좋죠. 비즈니스라기보다는 우선 제가 워홀로 와서 그 워홀에 그 느꼈던 그 감정을 조금 안다기보다는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제 앞으로 올 워킹홀리데이 오실 분들을 좀 도와주고 싶어서 처음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같이 일하면서 만나는 동생들 도와주다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이렇게 컨택을 해서 그 사람의 지금 현 상황을 이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피드백 컨설팅 같은 거 컨설팅 비슷하게 네. 워홀 후기는 네. 1년짜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워홀 후기는 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면 밴쿠버 워홀 후기는 사실 저는 장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개 아까 근데 첫 번째는 장점이 이제 미국 여행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국에서도 요즘에 충분히 영어 공부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막 어플도 많고 맞아요. 너무 많아. 플랫폼도 많고 기회도 많고 네, 맞아요. 저는 충분히 그 영어 공부 사실 외국 나와서 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선은 이쪽에 캐나다 밴쿠버 워홀이 장점은 조금 인종차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이제 워홀 호주로 6개월 정도를 다녀왔거든요. 호주 6개월 워홀을 갔다 왔는데 짧지만 그 호주 생활하면서 인종차별을 좀 더 느꼈어요. 있어요. 저도 이거 확실히 공감합니다. 네. 호주가 캐나다보다 조금 더 있어요. 진짜로. 네네. 그 액센트도 좀 우선 다르고 영어를 못 알아들었을 때 그 외국인들의 그 표정이 있거든요. 무시하는 표정. 그 표정이 빡 와닿는 그럴 때 영어도 못하는데 더 당황하게 만들어요. 맞아. 네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두 번째 장점은 조금 그런 차별이 좀 덜한 영어 사용이 좀 더 덜하다. 그런 게 좋다. 두 번째가 거기에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자연이 진짜 너무 좋은 게 아, 최근 들어 제가 오기 전만 해도 저는 미세먼지 전에 황사 그 시대로 얘기를 하자면 초등학교 때 막 이때 생각하면 막 가을 하늘 구름 보고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 워홀 오기 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있긴 있는데 조금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하늘들을 매일 거의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치. 그 약간 몽실몽실 구름. 맞아. 이건 맞아. 그리고 대자연 보고. 저도 캐나다가 다시 그리워서 온 이유 중 하나가 날씨거든요. 맞아. 네, 환경이랑. 네. 그래서 요거가 월 후기의 장점. 맞습니다. 세 가지. 날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을 얘기하자면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그거 만들었다 맞다 캐나다 워홀의 단점 오시면 못 가게 됩니다 캐나다 워홀 추천하지 않는 이유 세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생각났다 맞아 단점 우선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점 아 맞아요 저도 왜냐면 네. 막상 왔을 때는 느린 서비스 이런 게 단점이었는데 진짜. 또 스며들어 여기 적응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단점 방금 말씀하신 뭐 서비스들이 그렇죠 뭐. 한국에 비교했을 때 막 느린 서비스가 네. 있고 이런 건 있는데 네. 근데 살다 보면 또 스며듭니다 적응돼 그러고다 보면 뭐야 여기 천국인데 단점이 없네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한 것 같아요 혹시 그거 아세요? 역문화 충격? 그러니까 뭐야? 이제 여기 와서 방금 형님 말씀하신 스며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한국 오히려 가면 왜 이렇게 빨라? 빨리 해줘 작은 거에 좀 감사하게 되는 아 역시 한국 말하면서 맞죠? 아 역문화 충격 와 이거 신선하다 아 근데 그게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걸 몇 번 봐가지고 아 그래요? 신기하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사신 분들은 그냥 느린 거에 익숙한데 한국 가면은 성격 급하신 분들도 그 치유되더라고요 아 여기 오면은? 여기 왔다가 가신 분들은 그 한국에서 왜 안 빨리 안 해? 막 이랬던 분들이 여기 와서 느린 걸 경험하시고 다시 한국 가서 한국 빠르다. 맞아. 저도 한국에 있었을 때 이거 한 예로 들자면 저도 운전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네네. 예전에는 되게 과속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이제 외국 캐나다 살고 이제 돌아가서 한국에서 운전하니까 친구들이 제 차 타면은 답답해. 아.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아 근데 뭐 아 이렇게 운전하는 거 같아.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느리게 가는 즐거움이라고 내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그래서 워홀 후기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캐나다 생활 후기. 근데 캐나다 이게 생활이지 저는 밴쿠버 생활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조금 약간 지루할 수도 있어요 뭔가 밴쿠버 생활이요? 밴쿠버 생활이 그러니까 제가 제 느낌은 아니고 주변 사람들 만나봤을 때 밴쿠버가 좀 지루하다 해서 토론토로 넘어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비가 싫어가지고 비 오는 밴쿠버가 이게 레인쿠버 하잖아요 싫어가지고 이제 가신 토론토로 넘어가신 분도 이제 워홀 왔을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가신 분들을 봐가지고 네. 왜 가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한 산지 5년 정도 됐거든요 네네. 5년 정도 살고 보니까 약간 자연 싫어하면은
조금 여기 캐나다 밴쿠버 생활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다. 이유는 뭔가 운동하거나 산책하고 걷고 이런 거가 싫다면 뭔가 내가 한국으로 치면은 클럽 여기가 클럽 문화가 뭐 잘 안 돼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거나 아니면 그치. 뭔가 액티비티 뭐 술집 문화 아 뭐 술 먹고 막 저녁에 그리고 막 한국의 도로에 이제 네온 사인이 화려하고 그리고 막 밤에 도실 라이프 도실 라이프 그리고 약간 20대 초반 중반에 겪는 어떤 그런 어떤 젊음 열정이 넘치 그런 도시는 아니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후기로 말씀을 드리면 전 여기서 배운 운동이 좀 많아졌어요. 테니스도 배우게 되고 스쿼시, 배드민턴, 조깅은 거의 날씨가 좋으니까 자주 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정말 좋은 날이다. 등산 그리고 캠핑 갈 데 네, 많고 그런 많은데 많고 후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캐나다 생활 정말 만족스럽다. 저도 네. 만족. 혹시 토론토도 가보셨어요? 살아보셨어요? 아 토론토 여행으로 일주일 정도? 네.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떤지 몰라요. 토론토가 우선은 제가 느꼈던 감정은 우선은 도시로 가면은 건물들이 약간 서울 테헤란로 막 그런 느낌이로다가 막 되게 더 웅장하고 크고 그다음에 여기 밴쿠버 랍슨 대비 약간 두 개잖아요. 거기는 그게 다섯 개 더 넘은 게 있어요. 더 넘게 그런 그런 스토리지. 나 토론토 안 좋아하겠네. 전 네. 여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이렇게 여기보다 더 좋은 데를 찾자면 저는 위슬러. 아 위슬러도 너무 시골 시골하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그런 데 좋아해요. 뭐 한국에서도 집안 출신이고 막 이렇게 사람 많은 거 복잡한 거 너무 싫어해서 저는 지금은 밴쿠버가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너무 좋아요. 막 자연도 너무 좋고 또 여기 위슬러에 없는 인프라가 여기 있어서 미덤 모임 같은 거 지금 너무 재밌게 나가고 맞아요. 그런 있어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워홀을 준비하거나 네. 이렇게 올 친구들에 대해서 그렇죠. 네. 꿀팁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블로그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촬영하는 습관을 들여오면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 이거 맞는 네. 거. 제가 사실은 컨설팅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글 쓰는 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쉽지 않은 얘기라면은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게 인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전 세계 인류의 상위 1%래요. 그냥 책 읽고 글만 써도 정말로? 네, 네. 와. 전체 인구 왜냐면은 주변에 다녀보시면은 글 쓰는 사람 있어요? 맞죠? 많진 않지만 10명 중에 2명? 맞아 그러네 몰랐네 네. 전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게 글만 쓰셔도 상위 1%거든요 이거 진짜 좋다 아이디어 네. 그래서 워홀 오기 전에 일상에 관련된 일기를 써도 돼요 맞아. 근데 그냥 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이제 내적 글쓰기라고 해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글 너무 좋다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블로그로 습관을 조금 들여놓으시다가 이제 캐나다 밴쿠버로 워홀로 왔어 그러면 이제 쓸거리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지 집만 나와도 그쵸 그쵸 그런데. 내가 새롭게 세팅이 되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1년을 내가 블로그나 아니면은 영상이 더 편하면 영상을 촬영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돼서 오신다면 이 1년의 시간이 우선 그냥 온 사람보단 훨씬 값지다 맞아요 네. 100%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꼭 앞으로 오실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거를 좀 습관을 들여보시면 인류상 1%에 1%? 저 1%란 말 몰랐어요 네, 1%만 네. 근데 저도 이게 진짜 너무 저도 이 말에 이제 보탬을 드리자면 저도 처음에 이제 블로그랑 유튜브를 시작한 게 제가 외국 생활하고 막 느끼는 게 되게 많잖아요 그쵸, 경험하고 그쵸. 느끼는 거 다 기록하고 싶은데 왜냐면 저도 제가 호주 워홀에서도 남들 뭐 호주 뭐 시드니 맛집 검색해서 유튜브 네이버 보고 찾아갈 정도로 저도 그렇게 많은 분들 걸 검색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저는 그걸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검색해서 보면은 블로거들이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애드센스 뭐 애드포스트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내 경험을 공유하고 이것도 수익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도 그때부터 블로그와 유튜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셨 그래서 이제 저도 꾸준히 그때부터 이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꾸준히 운영을 했고 뭐 이걸로 해서 정말 큰 수익을 벌지는 않아요 뭐 막말로 블로그나 유튜브를 해서 큰 수익을 못 버는데 근데 제가 이제 최근까지 한국에서 3년 있으면서 이제 집안 비즈니스를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딸기 판매하는 이런 걸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득본 게 블로그랑 유튜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었다면은 저는 뭐 한국 가서 그냥 똑같이 뭐 직장 생활하면서 꺼답다 막 월급 받고 이런 거였겠지만 이런 거를 잘 키우시면은 나중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도와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 그 다음에 유튜브 인스타 인스타도 내가 이제 하루하루를 기록할 수 있는 도구라고 맞아, 생각해서 맞아. 꼭 글을 안 쓰셔도 돼요 그 뭔가 이렇게 남기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맞아. 글이 어려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 편집이 편해서 이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촬영을 막 이렇게 약간 입 터는 거에 재주가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기만의. 네. 표현으로. 그래서 요거에 맞게 조금 이렇게 컨설팅으로 그럼 이게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 그래서 그런 거 하시는구나. 아, 네. 돈도 받아요. 아, 돈은 받고 있진 않고. 그래요? 네. 받고 하는 줄 알았어요. 무료랍니다, 여러분. 네. 무료. 네. 그럼 그냥 봉사활동이네요? 거의 봉사활동인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해서, 주변에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프라인으로 이런 친구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아, 이게 여기서 습관을 들려고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워홀 오기 전에 습관 들이고, 여기로 왔을 때 그 뇌의 프레시함 있죠. 그 프레시함을 이용해서 이거를 잘 도구로 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이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막 삶이 좀 달라진 거 맞아. 확실히 그런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에 도와드리고 보다 보니까 저도 너무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다 보니까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맞아. 요즘에 책 읽어도 자청의 뭐 역행자나 뭐 이런 책 읽어도 그쵸. 뭐 복서해라, 글 써라 이런 메시지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진짜 도움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아, 네. 그러면 오늘 네. 이렇게 짜발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 유튜브 할 일이 아, 네. 벨라이프 벨라이프 우선 댓글에 제가 제 관련된 블로그나 뭐 유튜브는 남겨놓고 저 남겨드릴게요. 연동해서 남겨드리고 저도 그리고 헨리님 채널에 가서 저도 인터뷰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가셔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밴쿠버에서 뭔가 함께 콜라보 할 일이 있으면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